2024년 1월 13일 새벽 2시 56분입니다. ETC부터 보겠습니다. SKDND 이제 분할 결정 여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피그그젯 여기 이제 뭐맥 운영으로 뭐 이렇게 잘 됐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컨테이너 접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 뉴스에는 안 했는데 뭐 잠수함 쪽뭐 관련 뉴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 VI 제가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좀 빠졌었으니까 예,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사실 요거 단독 이슈는 아니고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웹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애니로 나왔는데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거 터지기 전에도 그 전에 약간 그 시그널 주긴 했었어요. 그 웹툰 피코만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게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 제가 생각은 조금 더 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틱톡 전자상거래 1배 규모 이렇게 됐고요. 틱톡도 요즘에 좀 상거래 쪽도 있지만 뭐 테무 이런 쪽도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어서 관련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조만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좀 있으면 아마 좀 엮이면 아마 크게 한번 튈것 같긴 해요. 테마성으로. 그리고 고길재지 간만에 이렇게 나왔고 지금 정지 상태인 겁니다. 두주 들고 있죠 제가. 재미로 사놨는데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요구 있었고 붉은 사막까지도 이렇게 한다. CES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삼성은 이제 360도 접히는 거를 앞뒤로 접히는 거. 그다음에 LG는 전에 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유리 안에서 자유롭게 디스플레이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 가 있나 봐요. 자세히는 안 봤고 뭐 그거 외에도 꽤뭐 이것저것 많은데 HDD가 있고 뭐 그래서 뭐 지드래곤이 뭐 거기서 뭐 어디 방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좀 같이 얘기하자면 제가 볼때 조만간 지금 가상자산 쪽에 이게 이슈가 그거 됐어요.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뭐 이건 따로 이제 얘기 안 하겠지만 NFT 쪽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 뭐 덱스터도 연결되는 거겠지만 AR, VR, XR 이런 게 연결될 때 같이 한번 튀기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거의 5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풍 불때한 번씩 튈 수가 있어서 그런 관련주들 뭐 지금 이런 거 서울 옥션, STO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튈것 같아요. 한 번은 어찌됐든 근데 그 전에 한번 뭐 폭락장이 오든 어찌됐든 그 과정을 뭐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요거는 좀 다른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담보로 살릴 것 말은 이렇게 해서 할 만큼은 한 것처럼 네 보였습니다. 뭐뭐 뭐 의지는 없는 건 확인했으니까 전부터 근데 정부에서 하게끔 좀 유도를 해서 어쨌든 이제 워크아웃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총선 이후까지로는 좀 끌고 갈 텐데 요거는 이제 SBS가 좀 정치적인 뭐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뭐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정치 영역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아무튼 워크아웃은 정부에서 어쨌든 좀 사실 그 성의를 보여라 같은 거 했는데 성의를 보이는 척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그래서 채권 단위 96% 찬성을 했다고 하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별로 안 좋아서 SBS 한번 이슈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종에는 넣어놨고요. 흥하해운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신고가인데 더 올라갔죠. 여기 상한가로 끝났는데 지금 여기 뭐 미국에서 또 공격을 또 들어갔고 뭐 거기서 뭐 반란군인가요? 무슨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란에서 또 발표하고 여기 우리 국가인데 좀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지속되면 해운주들 계속 좋을 수도 있어서 일단 그린로지스를 오늘 원래 좀 올랐을 때좀 팔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한번 운 좋으면 해운 쪽들 좀 크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긴급 투입을 그러니까 좀 돌아가야 되는 미국 배가 좀 그런 게 있었죠. 좀 납포됐다가 가든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돌아가는 게 필요해서 임시 선박을 이제 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네. 그다음에 SM 라이프가 좀 최근에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좀 튀었습니다. 뭐 가끔씩 있는 일이긴 한데 그 전이랑은 살짝 좀 다른 느낌. 에머리지도 좀 잠깐 튀었었고요. 그다음 키스트 쿠팡 플레이 요게 이제 SM래프랑 같이 올라가서 뭐 공정 이슈일 건가 했는데 요거 했습니다. 요걸로 잠깐 좀 튀었고요. 8,000원 딱 찍고 내려왔는데 뭐 이제 전에 한번 매도해놓고 안 사가지고 저는 냅뒀습니다. 안 그랬으면 좀 팔았을 텐데. 예, 그리고 대한전선 요거 120% 청약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PF가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란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불안하지만 어쨌든 유증을 좀더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해저 케이블 뭐 어쨌든 뭐 그렇고 이게 승인이 됐는데 SAC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좋은 건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또 이제 막아놨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승인은 했는데 방향은 정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화폐 개혁 때 한번 실수한 거를 또 반복한 그두 번째 역사적인 현장을 제가 봐버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코인은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원래 디파이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사토시가. 근데 이게 이제 중앙화로 탈중앙화에서 중앙화로 넘어오는 딱그 시점이고 양성화가 됐고 앞으로 뭐좀 클린해지긴 하겠죠. 근데 돈이 어쨌든 없는 돈이 생기는 거고 그 돈이 빨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고 좀 개인적으로 좀 슬픈 일이고 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비 효과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엄청 개인적으로는 인류에 있어서 뭐 좋지는 않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M이 중국이 생각보다 좀뭐 그렇게 줄어들진 않네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가상 관련주 하루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좀안 좋은 거 같네요. 계속 또 빠지는 거 같으니까 어쨌든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다음에 좀 충분히 조정 오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게 보면 가상화폐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하루는 올랐잖아요. 하루는 올랐기 때문에 이때 아마 탈출했다가 물량 다시 모으는 이런 방법을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미리 다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매수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하루는 올랐어요. 하루. 그때 사신 분들은 조금 오르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갤럭시 모니터리 뭐 이런 게 여기 뭐 아무튼 여기 FSN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는 다시 또 광풍이 불 것이다 라는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YG 지금 뭐 신저가 찍고 있죠.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조선 나포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들쑥들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이제 30일 적용 요건데 이 날짜가 지나면 이제 작업을 전 들어갈 겁니다. 네. STX부터 보겠습니다. 리튬 강산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리튬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뭐 보면 뭐 쏘쏘하죠. 일단은 전에 이제 서브 계좌 70% 이제 팔고 그 상태로 냅두고 있어요. 간간이 튈때 팔까 하다가 그래도 일단 13,000원 이상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냅둘 것 같긴 합니다. 뭐 팔아도 되긴 하는데 서브 계좌는. 근데 일단 그냥 들고 있어요. 뭐 특별히 뭐할 얘기는 없고 어쨌든 리튬 테마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PF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미국도 지금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좀 침체가 좀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 뭐 AI가 뭐 살릴 수도 있고 뭐 다른 게또 정치 테마가 또 딜레이 시킬 수는 있지만 미국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들 있죠.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 나라도 돈이 별로 나라가 별로 돈이 없고 또 올해도 셧다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축하는 것도 좀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좀 보셔야 되니까 일단 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좀 털긴 털 겁니다. 언젠가 올리긴 올릴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모펀드라는 거 사모펀드는 탈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많이 빠질 때가 기회가 될 텐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빠질 확률도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LV LLVAC 뭐야 이거 이게 뭐 암모니아 같네요. 베리라지 암모니아 뭐 그런 건가 본데요. 뭐 투척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뭐 아직 현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인수했다고 거의 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져온 거고요. 뭐 PC선 이런 것도 있고 요게 이제 그 시설 확충을 하면 STX 중공업에서 수주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대형도 아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설 확충을 하면 꼭 그때 가봐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선박 발주가 몰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가장 한건 현대 힘스가 얘기했다라는 거 IPO를 한다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갑니다. 베리라지 가스케이디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STX 중공업에서 엔진 들어갈 확률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온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IPO 하는데 그 전후로 해서 근데 타이밍상 지금 SBS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잠잠하잖아요. 그래서 IPO 어느 정도 흥행을 할수 있어요. 그때 중공업 같이 한번 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냥 애매하게. 그러면 다시 빠지겠죠. 빠졌다가 어쨌든 공정의 결과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버티시면 됩니다. 네, 뭐 특별히 뭐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박스권 살짝 뚫었다 정도? 살짝 요 정도에서 원래는 좀 걸렸어야 되는데 여기 좀또 올라왔으니까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때 저항 때도 좀 만만치 않을 거라서 그냥은 안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단기로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음 주 힘스 뭐 이런 거나 IPO 현대에서 지금 하나 더 있던데 IPO 하려고 그러니까 돈 끌어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뭐돈꽤썩 좋은 거라고 보진 않는데 또 이러면 또 HD 조선해양도 또 자회사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불안합니다.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안 쓰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별로긴 한데 어찌됐든 뭐 중공업은 STX 중공업은 현대 들어가면 실적은 늘어날 거다. 그럼 가격 올라갈 거다. 요거는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존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로지스 요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해운사 뭐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 겁니다. 여기 같이 그냥 테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MM 해운 쪽 오늘 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유상증자 이슈만 아니었으면 좀 많이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벼운 쪽으로 위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얘기는 할 얘기는 없고 일단 유상증자 어떻게 될 건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니스는 그냥 구경 중. 여기 뭐 일단 대선 테마로 한번 튀어져야 되는데 바이든이 좀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안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여기도 조금 더, 뭐, 어쨌든, 올해 2월 지나서 좀 작업 들어갈 거니까요. 2, 3월 지나서. 다음, 대한전선.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뭐 여기서 했는데, 유상증자 120% 후반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뭐 매출은 괜찮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뭐 어쨌든 단기로 뭐 이렇게 좀 유증 이슈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차트가 좀 특이하게 좀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좀 터졌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확대해서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올라가겠는데 느낌 뭐 살짝. 보통 한 번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중 바닥처럼 이렇게 한번더 주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좀튈때 요날 첫날 수요일이 났나요? 요날 좀 많이 올랐잖아요. 2000100 얼마 때좀 팔긴 했는데 그때 좀 팔고 오늘도 좀 팔았어요. 2010인가 좀 팔았는데, 왜냐면 빠지면 좀 다시 더 살려고 좀 팔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전에 조금 판게더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은 4, 50% 정도 좀 정리된 상태고, 빠지면 뭐 사고 아니면 뭐 있는 걸로 그냥 가져가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슈 나올 건가 느낌 살짝 있었다가 아니었어요. 뭐 키스터도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 그다음 펄어비스 여기 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존버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S 뭐죠 저기 이번 거기에서 컨퍼런스인가 아무튼 거기서 뭐 이것저것 공개했다고는 하는데 CES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신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온다는 뉴스가 나와야 튈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그때부터 사도 됩니다. 게임주 제가 계속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뭐 흐름만 보면 대충 뭐돈벌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냥 존버. 네, 다른 건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GS 리테일 최근 좀 갑자기 좀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좀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 아무튼 좀 생각보다 좀 아쉽다. 차트가 뭐 아니면 걱정할 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배당 나올 때뭐 살짝 올라갈 테니까 준다고 하면 그때 비중을 줄여야 되나 살짝 고민도 되는데 그냥 뭐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 이거 키스트는 한번 튀었죠. 여기 공급 계약 해가지고요. 티빙인가? 쿠팡 플레이 여기 뭐 하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튀었는데, 아까도 뭐 설명 ETC 할때 설명했었는데 공정 이슈인가 했어요 잠깐. 왜냐면 여기 SM 라이프 디자인 차트가 좀어좀 수상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좀한번더 시세 주고 눌렀습니다. 눌렀으니까 7,000원 아래 좀 내려오거나 그러면 좀 사도 나쁘진 않겠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는 이제 또 800원 위에서 좀 팔면 되니까 좀 빠지고 있잖아요. 천천히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뭐 저기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매도나 아니면 가격 하락 밑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뭐 없긴 한데 뭐 하나 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아직 없고 오징어 게임 2뭐 나온다거나 할때좀 이슈 될때좀튈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한번 지금 가격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으니까 이 정도면 좀 사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사고 있지만요 저는. 뭐 왜냐면 다른 거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지금 정도면 괜찮다. 좀 다른 거 작업 안 했으면 좀 샀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고려신용정보 여기는 뭐 이때 이제 살 기회가 있었고, 여기는 냅두면 될것 같아요. 좀 채권 출시 많이 늘어날 것 같죠.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PF 쪽에 영향만 없으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아니면 많이 갈것 같거든요. 거의 또 무지성 한번 돌격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전고점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홀딩 하시면 되고. 네오이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DLC 뭐 나와가지고 그때 좀 튀면 그때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꼭 실적 발표 전에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 좀 반짝할 때를 대비해서 좀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SKDND. 요거 오늘 조금 팔았어요. 조금. 좀 빠지기 좀 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좀 아무튼 요때 좀 살짝 위였을 때좀 팔았는데 이유는 뭐 없고 그냥 좀 팔았어요. 뭐 다른 거좀 작업할 거 있나 해서 좀 팔았고, 뭐 생활비 겸 해서. 그래도 뭐 오늘 기본 비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직 들고 있습니다. 좀 PF발 좀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불안하게 좀 쳐다보고 있긴 해요. 한쪽이 좀 친환경 이슈라서 또 그쪽은 또 많이 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또 다섯 배, 열배 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비중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불안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코엘 패션 요거 이제 3주 남았어요. 3주 시작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월봉으로 보는 게 낫죠. 그래도 한 만원
이상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뭐 일단 요 정도면 좀,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요 정도면 한 50%씩 팔고 시작할 거고요. 2만 원 부분이면 한 30%.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셀룸헤드 좀더 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밀렸습니다. 뭐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그죠? 팔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어쨌든 네 그랬고 그 다음에 나무기술 뭐 나쁘지 않게 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잘 몰라요 아직. 네 여기도 계속 올라가서 나쁘지 않고 서울 옥션도 최근 살짝 좀뭐어 뭐죠 저기 비트코인 관련해서 살짝 움직임이 있었고요. STO도 하긴 할것 같아요. 내년 정도. 요게 오히려 먼저 나오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여긴 비중이 너무 적어서 있으나 없으나 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냥 들고 있어요. 큐홀딩스 여기도 한번 뭐 들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덱스터는 10,000원 좀 찍었는데 또 올라갔긴 할것 같아요. 여기 뭐 메타버스 뭐 나중에 애플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구글이 아니라 글래스 AR, VR, XR 이런 거. 그러니까 좀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조정할 때뭐 어쨌든 10,000원 아래에서는 사야 된다. 10,000원 위로는 절대 사지 말고 이렇게 뭐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8,000원대가 좀 그나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뉴스 쫙 오는 길에 봤는데 그 합병 조만간 이제 발표 뭐될 것처럼 뭐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좀 튀지 않을까. 뭐 제가 그동안 좀 사나우면 2월 정도 수익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본다까지는 뭐 얘기 안 했고 아시아나 IDT가 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죠. 네. 화천기계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그래도 뭐 넘어가면 될것 같고. YG비전 좀 나쁘진 않았는데 5G 뭐 6G 뭐 주파수 뭐 이런 얘기도 좀 돌고요. 삼성에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종텔레콤은 뭐 5G 적합 뭐 이런 게좀 떠가지고 거기가 이제 대장주 같고 여기는 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푸른 기술은 뭐 10,000원대까지 한번 최근에 좀 튀어주긴 했죠. 이 정도면 좀또 조정 어느 정도 줬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 MRG도 잠깐 이렇게 툭툭툭 줬다가 내려갔고요. 여기 오늘 튀었던가? 아, 예, 오늘 좀 살짝 튀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인콘도 한번 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 저번 주였네요. 웬시소프트는 생각보다 좀, 실적이 별로인 걸로 나왔고. 요거 이제 11번가 이슈 좀 있는데, 뭐, 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별로 안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안 오르는 이유가 유상증자, 최악의. 그 다음에 흥하이오는 오늘 이제 가벼워서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한가 찍 껐다가 좀 풀렸다가 어쨌든 올라갔는데 운 좋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뭐 저는 뭐 계속 사도 좋다고 보고요. 유니언 머트리얼 뭐 간간이 좀 튀어주는 것 같고 미스터 블루 한번 크게 튀었었죠. 그리고 FSN도 한번 이렇게 툭툭툭 요것도 이제 그 아까 뭐 틱톡도 있지만 뭐 가상화폐 움직일 때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고 배럴도 좀 살짝살짝씩 올라가고 있고 SBS는 많이 빠졌잖아요. 이 정도면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거래량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소 3만 원까지 한번더 찍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진 않을 거고 일단 구경하고 있고요. 태형 어쨌든 뭐좀 포함해서 롯데든 어쨌든 이슈는 나올 거라고 다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